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취한 연희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태주. 아, 저도 취했어. 많이 취했네. 쪽 팔려가지고. 하지만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네가 엄마한테 처맞고 자란 거야. 어머.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이때 이제 정리하고 갔었어야 돼. 예전에 그냥 전화상으로 털어놨던 이야기까지. 아픈 가정사까지 들먹이며 폭언을 쏟아내는 연희. 제발 이러지 마. 그만해, 연희야. 사랑했던 여자가 한순간에 두려운 존재로 바뀌는 끔찍한 순간이었죠. 너 어디냐고. 들어가. 태주는 오늘 일어난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너무 취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아, 저기 따라가. 저기서 던지고 나가야 되는데. 침대, 앉자. 술이 깨고 나면 다시 사랑스러웠던 연희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연희가 잠든 것을 보고 나서야 태주도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 처음 와본 연희의 집을 둘러보고 있는데. 안 되는데. 안 돼. 어머. 오? 뭐야? 갑자기 연희가 무릎을 꿇고 앉는 겁니다. 연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주 씨. 그러더니 옷을 전부 벗고는. 제가 잘못했어요. 절 벌해주세요. 절 해주세요. 이게 좀 이상하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야. 세상에.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이거 어떡하냐. 태주는 무언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끌림을 느꼈죠. 왜 또 끌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연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멋있어. 아, 뭐야, 완전히 달라졌대. 연희는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다정했고. 아니, 왜냐면 평상시에도 계속 저렇게 욕하고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보상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죠. 연희가 자신을 바라보며 웃어줄 때는 가슴 벅찬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오빠. 놀래라. 나 심심해. 나랑 놀아줘. 되게 극단적이다, 근데.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만이라도 생기는 날엔 연희는 분이 풀릴 때까지 태주에게 온갖 폭언을 쏟아부었는데요. 어머! 뭐? 대박이다. 아, 근데 저기서 이제 폭력이라든지 저런 거는 진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맞아. 태주는 이럴 때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했습니다. 이 순간만 지나고 나면 사랑스러운 여친으로 돌아올 테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툭하면 이별을 무기삼아 태주를 괴롭히는 연희. 그럴 때마다 늘 태주는 연희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저러면 일상이 무너지거든. 아니, 왜냐면 저거는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살 뚫려서 못 만나. 하지만 연희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나 영화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나가 있어. 뭐라고? 영화관에서 나가는 게 처음 보여. 남자친구한테 할 말이야? 영화관에서요? 태주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도망치려고 할 때면 늘 그녀만의 특별한 보상이 따랐는데요. 엄청 자극적이구나. 잠자리에서 과감하고 능숙했던 연희는 태주의 성적 판타지를 완벽하게 채워주었고. 오 마이 갓. 그럴 때마다 태주를 데리고 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태주는 그런 연희를 거부할 수 없었죠. 사실 누구라도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태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네. 정상적인 게 하나가 없는데. 연희와의 연애가 지속될수록 점점 피폐해져가는 태주. 완벽했던 그의 일상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주는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이 관계를 끊어내기로 결심합니다. 연희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태주. 근데 그래도 그만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그렇죠. 안 돼. 만나면 못 끝내. 차단해야 돼. 네, 만나면 맞아, 끝이야. 맞아. 왜냐면 또 넥타이를 꺼낼 거거든. 그래. 아니 그래 이제 그때는 또 빌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지 또. 연희의 한마디에 또다시 그녀의 집으로 온 태주.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닐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주는 반드시 오늘 연희와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연희가 태주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와, 올가미네 완전 올가미야. 아니 관계가 놓아주고 말고의 문제가 어딨어. 왜 헤어지자는 거야? 태주를 매섭게 몰아붙이는 연희. 나 너랑 만날수록 오늘만큼은 태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막대할 때면 나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연인 사이에 다툼은 다 있는 거야. 근데 고작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난 오빠를 만나려고 많은 걸 포기했어. 근데 오빠는 나한테 헤어지자는 말밖에 못해? 연희야. 태주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연애에 지친 마음을 연희가 조금이라도 알아주길 바랬지만 연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지자는 것도 설득을 해야 돼. 지금 술도 많이 마셨고 너무 감정적이야. 다시 생각해봐. 태주가 평소처럼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자 연희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집니다. 또 때려. 또 맞아, 또 맞아. 제 정신이야?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데요. 제발 그만해. 네가 뭔데 나한테 헤어지자 그래. 그 순간 태주의 손가락을 힘껏 물어뜯는 연희. 아, 어? 물었어. 아.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태주. 연희는 고통스러워하는 태주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세게 물어뜯습니다. 어, 피나. 우와, 피 봐봐. 어떻게 해야 태주는 이 끔찍한 관계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요? 네가 뭔데 헤어지지? 아, 지금 이게 다 실화라는 거예요? 지금 손을 깨물고 있는 저게 진짜 다 일어났던 일인 거잖아요. 아, 사람 이빨로 살을 물어 뜯어낼 수가 있구나. 자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아니, 아까 전에 VCR에 손가락을 눌러서 막 피가 흥건하게 나왔잖아요. 왜 그, 나 같으면 그 손가락 사진을 찍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안 그래도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남자분 증거사진. 아, 많이 물렸어. 네. 손톱이 지금. 와. 괴사를 한 것 같은데, 손톱이. 많이 물렸구나. 많이 물렸어. 세상에, 어우. 저거 빠지겠다. 아니. 아주 악랄하게 물었군요. 저게. 우와. 아니, 제 선생님. 그 이 드라마 속 드라마가 아니지? 이 상황, 이 사건. 드라마처럼 보셨구나. 너무 재밌게 보셨나 보죠. 근데 이 여자분이 막 이렇게 무섭게 난리를 쳤다가 갑자기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네. 자기를 버려달라고. 제가 잘못했어요. 절 버려주세요. 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성분을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니까 뭐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경계성 인격을 좀 띠고 있다고 해요. 인격 장애 수준일지 아닐지 뭐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경계성 인격의 특징이 몇 개 있는데 감정 기복이 일단 굉장히 크고요. 상대가 나를 떠날 수 있다는 유기 불안이 엄청나게 커요. 그걸 엄청나게 커서 버려질까 봐 불안. 그리고 또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을 통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김구라 씨랑 예를 들어 제가 친구라고 한다면 어우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실망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치 뭐 사람 기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지 뭐 기복이 있지 정도인데 이렇게 통합이 안 되는 분들은 와 내가 그동안 봐온 거는 다 가짜 모습이었구나 이제야 뭐 네 본색을 드러냈네 내 생각이 맞아 되게 극단적이네요. 근데 이렇게 통합을 못하는 걸 자기에 대해서도 통합을 못합니다. 나쁜 나와 착한 나를 통합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나를 버려달라는 말은 이분은 사실 마음속에 있는 진심입니다. 자기가 정말 싫고 이런 모습이 그러니 자기를 진짜? 벌할 때 본인 마음이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얘기를 한 거죠. 한편으로는 좀 슬프고 딱하다.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을 저희가 환자분으로 뵈면은 이분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동시에 이분 만나고 있는 분도 더 안타깝고 같이 치료받아야 돼. 그렇죠.